자, 세 번째 참가자 우리 신향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가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예. 예예예. 김은경님, 각종목 가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예, 각종목입니다. 예. 예, 신향자님 오늘도 자, 예. 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이제 정말 기를 확 모아서 그래요. 멋진 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예, 박상철 가수님의 무조건. 아, 이거. 그대로 가면 됩니까?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여기 음정은 그대로 가면 됩니까? 신향자님? 네. 아, 좋습니다. 두 분 중에 아는 노래도 있어요? 혹시 여기 두 분 가수 오신 분 중에 노래? 모르지, 무조건밖에 몰라요? 아니, 지금 제 본인 노래 하시는데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끝나고 얘기해봅시다. 네, 무조건밖에 모르십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잘 불러주세요. 갑니다. 출발. 네. 갑시다. 박상철의 무조건. 오늘의 세 번째 참가자. 노래 준비할 때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신향자 씨. 신향자 씨. 신향자 씨 무조건 잘 불러주세요. 신나게 경쾌하게. 둘, 셋, 넷. 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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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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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 위로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바람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이고 좋아 좋아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숨이 차다. 기가 막힌다. 자, 진양장님 끝까지 다 하셔. 진양장님. 네. 아유 정말 힘들게 잘 불러주셨어요. 숨 차죠, 숨 차죠, 숨이 차죠.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신영자님도 복디처럼 아주 그냥 흥이 그렇죠. 너무 많으신 분이네, 그렇죠? 노래 자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신영자님 잘 불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댓글로도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티비와 TV에서도 신영자 무조건 좋아라고 써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 세 분 만나봤는데 세 분 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예, 에너지 최고. 울산 에너지 어떻습니까? 멋지십니다. 자 에너지를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서울까지 갈 때.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실 네. 서울 분위기보다는 울산 분위기가 나을 거예요. 훨씬 낫죠. 오셨던 분들이 항상 울산이 오면 뭐 태양강을 가고 싶다. 그렇죠. 많이 바빠. 여기 왔다 가신 분들 다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탈퇴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출신들이 홍자, 김호중. 제가 사실은 출세하고 싶어서 울산에 왔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울산 오셨구나. 역시 한번 사랑한다는 분을 띄우기 위해서 울산에 왔습니다. 저는 울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